그리드 리서치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그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남북과 같은 방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태와 내가 가려고 하는 상태, 그 스테이트죠. 그죠? 그 스테이트, 스타트 스테이트와 골 스테이트 혹은 커런트 스테이트와 골 스테이트 사이의 차이점이 바로 휴리스틱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팬케이크예요. 팬케이크가 어떻게 생긴 건지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케이크는 케이크죠. 넓적해서 팬처럼 생겼다고 해서 팬케이크라고 아마 부르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게 목적하는 상태이고 이 각각은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이고 내가 이 상태가 현재 상태라면은 목적하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바뀌어야 될 팬들의 숫자 그걸 만약에 휴리스틱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것은 4가 되고 뭐 3이 되고 뭐 이렇게 이거는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보면은 하나 맞네. 이거 지금 같은 경우 이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될 게 메뉴에 있는 것과 두 번째 있는 거죠. 그죠? 이것처럼 어쨌거나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와 그리고 다음 상태 혹은 목적하는 상태 어쨌거나 현재 상태가 아닌 다른 어떤 상태로 변화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비용 이게 휴리스틱입니다. 정확한 정의죠. 그럼 얘가 얘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내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요건 하나 맨 밑으로 오고 이거 위로 올라가고 또 위로 올라가고 이것도 위로 올라가고 그죠? 얘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개만 움직이면 되죠. 메뉴의 녀석이 밑으로 내려오고 이 두 번째 녀석이 위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휴리스틱을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칸 올릴 때의 비용을 1로씩 잡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비용이 1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한 칸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얘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휴리스틱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된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적절한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그리드 서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또 우리가 자주 보던 루마니아 지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제주공항 얘기를 했었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옆 공항에서 내려서 성산 일출봉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드 서치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정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인폼드 서치니까 성산 일출봉은 동쪽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동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돼. 동쪽으로 가는 버스를 딱 탄 거예요. 탔더니 버스가 가다가 제주 항쯤 와가지고 종점입니다. 내려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리는 거죠. 또 내려가지고 또 동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돼. 그것도 탄 거죠. 탔더니 얘도 또 가다가 동쪽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꺾어서 조천읍이라고 하는 이상한 동네로 막 가는 거죠. 그러면 얼씨구나 아니다. 얼른 내리자서 또 내리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또 동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고 어쨌거나 동쪽이라는 정보는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죠? 잘 되면은 동쪽으로 가는 버스를 한번 타가지고 702번 동일주도로 동일주회로 동일주선이라고 얘기하는데 702번을 딱 타서 701번이군요 701번을 딱 타서 쭉 가면은 딱 도착하는 거예요. 한 방에. 잘 되면 그렇지만은 못 되면은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산으로 가면은 다시 또 돌아와 내려와야 되고 날은 어두워지고 다리는 아프고 막 피곤한 상황이 되는 게 바로 그리드 서치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출발할 때 자기가 어디든 간에 이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CBU의 휴리스틱을 찾아서 보면은 253대 있잖아요. 253이라고 하는 것은 CBU에서 목적지인 부카레스트 까지 산이 있든 강이 있든 직진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값 직선거리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12호에서 부카레스트까지 직선거리가 253이다. 그러면은 아라드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제란드로로 갈 수도 있고 티미소아라로 갈 수도 있고 12호로 갈 수 있는데 이 세 군데의 휴리스트 값을 봐서 제일 휴리스트 값이 작은 곳으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주공항에서 그냥 동쪽 가는 방향만 타고 가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아라드, 처음 출발지가 아라드라고 한다면 12호로 가고 12호에서 보니까 제일 저렴한 데가 파가라스이고 파가라스에서 보니까 다시 또 12호, 부카레스트. 뭐가 뭐 잘못됐네요. 그림이 뭐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녹음하기는 그렇고 어쨌거나 제일 저렴한 쪽으로
휴리스틱 값이 제일 낮은 쪽으로 찾아가는 것이 이 그리디 알고리즘이고, 잘 되면 잘 되지만은 우리가 지금 만들 이 팩맨에서는 잘 가면은 뭐 잘 갈 수도 있습니다만, 잘못하면은 막다른 골목에 가서 다시 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디 서치 알고리즘의 단점이죠.